처소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 하루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전하실 당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워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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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사랑의 길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엄청난 어려운 가운데 빠져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사 목사이신 주님의 집합과 막대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어리신 주님만 바라보며 목사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하고 전진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지금 이 시간 예배한 모든 교회들마다 처소마다 야훼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야훼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야훼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야훼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야훼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야훼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